가정이야키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9월 26일 어제가요 세계 피임의 날이었더라고요. 예.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피임에 대해서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다양한 피임의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남성은 콘돔 그리고 정관수술이 대표적이죠. 여성은 피임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하거나 사후 피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를 자궁 내에 심거나 피부 밑에 호르몬 분비 장치를 심는 경우도 있고요. 난관 결찰술 같은 수술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애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는 방법이라고는 예. 월경 중에 따로 피임을 하지 않아도 임신 안 된다. 월경 주기에 따라서 성관계 시점을 조절하는 자연 주기법이라는 피임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게 100% 임신을 예방할 수는 없어요. 정자의 생존 일수가 달라질 수 있고요. 생리가 불규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피임약을 많이 먹으면요 여드름이 난다. 그래서 나는 싫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드름은요 월경 주기에 따라서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임약의 일부 성분이요 오히려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 틀린 말이었군요. 예. 팩트 체크했습니다. 그러면요 피임약을 또 오래 복용하면요 불임이 된다거나 아니면 돌연변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걱정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기 동안에는요. 피임약을 꼭 적당량 드시고요. 또 임신 준비 기간에 또 끊으시면 부작용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응급 피임약,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의 효과는 또 어떤가요? 사후 피임약의 복용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성관계 후 24시간 이내 복용하느냐, 48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임신 예방률이 95%에서 75%, 42%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100% 피임 보장은 되지 않다는 거는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피임에 관련된 오해와 편견들 팩트체크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는 웃음과 함께, 최선의 예방은 주치의와 함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